안녕하세요. 2024년도 제2회 8월 검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신 기출 문제로 유형 분석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실력이 나는 꽤 잘한다, 국어를 꽤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난 4월 8일 날에 시험 본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기출 문제 풀이를 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카테고리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걸로 보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시고요. 나는 좀더 자세히 좀 알고 싶다 하시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1번하고 2번을 보면요. 대개 검정고시 시험을 볼때 제가 늘 강조했듯이 검정고시는 합격을 위한 시험이에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합격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1, 2번이 비교적 쉽습니다. 출제위원이 마음 편안하게 긴장하지 말고 시험을 치르시라고 이런 배려 아닌 배려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문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크게 문제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1번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부추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강원도, 경북, 충북에서는 분추. 그 다음에 경상도 전남에서는 솔, 충청에서는 졸, 그 다음에 경상, 전북, 충청에서는 전구지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그랬죠. 지금 뭐예요? 각 지방에 따라 이름이 달리 불려지는 게 이런 게 보이세요? 바로 답은 뭐예요? 지역에 따라 같은 대상, 즉 부추를 다르게 표현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이거를 중졸에서는 언어의 본질 해가지고 언어의 특성 해서 거기 이거 시험 보시고 올라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사회성, 역사성, 자의성, 창조성 이런 거가 되는데요. 고졸 검정고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해서 나왔네요. 2번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속담에서 강조하는 우리말의 담화학 관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담화라는 게 무엇일까요? 대담, 회담, 정상회담. 이럴 때의 담자고요. 화자는 대화할 때 화자예요. 즉, 뭐예요? 청자, 화자,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담화겠죠. 그러면 다음 속담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럼 공통된 느낌을 한번 보자고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대요. 말이 계속 말에 꼬리를 물게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화살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줍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죠. 말 조심해야겠죠. 가로는 칠수록 고와주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웬만하면 침묵이 금이다. 이런 말하고도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말은 말 조심해야 된다. 한마디로 뭐예요? 말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런 거와 관련된 거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3번 보겠습니다. 피동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피동 표현이 무엇일까요?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해자라고 그러죠. 범죄에 당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피해자라고 그러죠. 아, 피동 표현은 뭐예요? 당하는 표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번 볼게요. 동생이 엄마에게 업혔다. 뭐예요? 동생 입장에서는 엄마에게 업힘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사용된 거죠. 아이가 모기에게 물렸다. 아이 입장에서는 모기에게 당한 거죠. 물림을요. 그러니까 2번도 탈락이죠. 3번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토끼 입장에서는 사냥꾼에게 잡힘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닌 것은 바로 4번입니다. 그리고 힌트가 있어요. 피동 표현에서는요. 목적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 목적어 나오는 거 보이세요? 목적어라는 것은 문장의 성분에서 여러분들 중졸 때 배우셨죠? 을을이 붙는 게 목적어예요. 그래서 나는 밥을 먹는다 해서 밥을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는 을, 사실 을이라고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아, 얘는 피동 표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피동 표현은
당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 다음에 4번. 4번 같은 문제 유형이 나오면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이게 힌트구나. 요거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여러분들, 혓받침하고 쌍받침하고 곁받침의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혓받침이라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건 혓받침. 그 다음에 쌍받침은 뭐예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이런 거 같이 똑같은 뭐예요? 똑같은 혓받침이 두개 있는 거가 쌍받침. 이거는 하나의 음운으로 봅니다. 두 개가 아니라요. 곁받침은 다르게 생긴 거예요. 비읍시옥, 기역, 시옥기역, 니은히읗 이런 거죠. 이런 거가 겹받침. 근데 여기서는 뭔 얘기를 했어요? 겹받침.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겹받침이에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온대요. 여러분, 모음에서 아라는 말도 모음이고요. 아도 모음이에요. 이거는 음가가 없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어미, 접사라고 했습니다.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질적 의미가 없구나. 뜻이 큰, 거기 뭐죠? 뜻다운 뜻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가 없는 모음에 결합되는 경우에 뭐래요? 뒤에 것만. 겹받침이니까 앞에 받침, 뒤에 받침이 있는데 뒤에 것만 뒤에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을 한다는 거죠. 이 뒤에 것만요. 이 뒤에 것만, 이 뒤에 것만요. 그런데 만약에 시옷으로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 시옷은 쌍시옷으로 발음하라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1번. 갑슬이라고 했죠? 겹받침 있죠? 모음으로 시작됐죠? 그쵸? 의도모음, 이도모음 똑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옷만 뒤로 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슬. 근데 시옷이니까 쌍, 시옷을 해서 갑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맞죠.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넋이 역시 겹받침인데 뒤에 받침을 뒤로 넘겨요. 왜요? 이나 을은 특별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넘기는데 어떻게 해요? 넋이 했더니 시옷은 쌍시옷이 된대요. 그러니까 넋이 맞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은 닭, 을인데 뒤에 거를 넘겨요. 왜요? 을이 의미가 없는 어미이니까요. 특별한,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발음이 어떻게 돼요? 달, 글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 닭, 을이네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살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힌트라 생각하시고 부담 갖지 말고 푸세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높임법이 다 나타난 문장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높임법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체, 객체,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이고요. 이 상대 높임법은 높여주는 것도 되고 낮춰주는 것도 되니까 모든 문장으로 끝나는 것은요, 다 상대 높임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검정고시에서는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매우 적겠죠. 왜냐면 다 나오니까요. 그러면 주체계층법과 객체 높임법에 발음하기가 힘드네요.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의 차이를 아셔야 되겠죠. 주체 높임법은요, 여기에서 깨사라는 주격 조사가 나오든지 아니면 뭐예요? 시라는 선음할 어미, 높임 선음할 어미가 나오면 됩니다. 객체는요, 깨서가 아니라 깨라는 뭐예요?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여주는 거가 객체 높임법이거든요. 대상을 높여주는 거라서 깨라는 조사가 나오거나 부사격 조사가 나오거나요. 아니면 특수어의 네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모시다, 들이다, 쭈다도 되고 엿줍다도 돼요. 복수 표준어예요. 배다도 되고 뱉다도 됩니다. 복수 표준어입니다. 이 말이 나오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객체 높임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객체 높임법은 요거 나오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보세요. 1번 여기 나왔죠. 3번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왔죠.
몇 주다에 나온 거죠? 여기 뵙다도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답이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죠. 2번 같은 경우에는 깨서라든지 시가 나온 거 보니까 주체높이법이 되겠네요. 물론 각 선지마다는 당연히 산대높임법이 있는 것도 보이시고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임법은 요것만 외우셔라. 그 다음에 6번에서 7번은 전형적인 화장 문제이네요.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보니까요. 가를 토대로 나를 썼습니다. 교장 선생님께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학교는 주변 상권과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학교 학교 매점 이용률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상권이 머니까요. 근데 아까 가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의문을 쓰는데 누구한테 쓴대요? 교장 선생님한테요. 뭐를 위해서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해결 방안을 뭐 하기 위한 거래요? 제안하기 위한 건의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학교 매점 이용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매점에서 식품을 사 먹은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배탈이 나는 경우가 있대요. 누가 자기까지 비롯해서. 그러니까 좀 열받았나 봐요. 근데 여기 있었습니다. 과거잖아요. 근데 먹으란 미래잖아요. 아, 그러면 요거는 과거로 써주셔야 되겠죠. 먹은, 이렇게 얘기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니은의 저희 아버지께서 위장, 갑자기 아버지 위장염이 왜 여기에 쓸데없이 들어갔을까요? 요거는 뭐예요? 글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날려보내주셔야겠죠. 삭제하시는 게 낫겠죠. 이러다 보니 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안전이 염려되어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다가 되면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드리려고 주다에 높임법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하다가 되겠네요. 자, 학교 매점에서 뭐래요? 학교 매점에서 유해 불량식품을 여기는 드리려고라고 바꿀게요. 판매하지 않도록 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네요. 그쵸? 제안하고자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안하고자 해서 건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별법에 의하면, 와, 법까지 하네요. 학생이요. 매점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매점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네, 노력해야 하는데, 노력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지만 넘는 게 맞네요. 학부모와 학생으로 구성된 교내 식품 안전 지킴이 제도를 도입해서 어떻게 하자요? 이런 불량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감독한다면 학생들도 좋고 그다음에 거기 뭐죠? 학교에서도 이런 거가 좋은 제도일 것 같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입해 주세요. 도입해 주세요.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나의 반영된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자신의 경험이 나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보이세요? 저를 비롯해 배탈 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맞죠. 2번 볼게요. 예상 독자가 수행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네, 교장 선생님이 할수 있는 거, 도입해 주는 거 어떻게 해요? 그거 충분히 해줄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교장 선생님이시니까. 그러니까 2번도 맞죠. 3번,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졌을 때 예상되는 효과.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맞죠? 4번,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했나요? 설문조사 없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여기 너무 지저분하죠? 여기 한번 풀어볼게요. 고쳐쓰기 방안, 하작 문제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다 했습니다. 시간 표현이 잘못됐으므로 먹은으로 하자. 네, 맞죠. 그 다음에 글의 통일성을 해침으로 아버지 위장염 탈락. 네, 맞죠. 마취법의 어긋남으로 네, 드리려고 라고 했죠. 건의를 하다에 이제 거기 높임을 써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드리려고 맞죠. 그 다음에 잘못된 접속어를 사용했다고요?
이거 여기서는 긍정, 여기서는 약간 부정적인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역접의 관계이니까 하지만 넣는 거 맞죠. 그러긴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것을 찾은 것은 그래서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8번에 중세국어의 문제가 나왔잖아요. 요거는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따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제 카테고리에 문법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에 중세국어 문법을 해가지고 이 문제 그대로 설명, 좀 중세국어 문법 전체적으로 설명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계속 출제 경향이 중세국어 문제를 계속 내기 때문에 그 기존의 중세국어 문법에서 많이 나오는 다른 여기서는 소학원이지만 다른 훈민정음 서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비어 첨가라든지 중세국어 그 기출 문제에 연결되는 문제들을 제가 네 차례에 걸쳐서 물론 마지막 차례는 수능 국어랑 연결을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연결을 하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거 외에는 다 검정고시의 기출 문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 찾아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연습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학편을 계속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이번 8월 시험은 8월 11일 목요일에 시험 보는 걸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때 목요일이 8월 10일인가요? 11일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즈음에 이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정확한 날짜는 6월 초에 공고가 나오거든요. 그때 공고가 나올 때 다시 그 정확한 날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8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8번의 답은 3번으로 일단 표시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9번부터 시작해서 문학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